그 다음 14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왜 생깁니까? 원망과 시비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이 우화에 보면은 해와 달이 원망과 시비로 날을 셉니다. 해가 달 보고 온 천지가 초록 색깔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달이 웃기는 소리 하네. 온 천지가 다 은빛이다, 은빛. 그러니까 해는 어디 은빛이냐? 온 천지가 다 초록색이지. 그럼 달은 아니야, 아니야. 온 천지가 다 은빛이다. 양보를 하니까 해와 달이 싸우지. 그 다음에는 또 달이 하는 말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잠만 잔다. 네. 해는 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일만 한다. 그러네요. 어디에 그런 소리니까 해하고 또 달하고 싸웁니다. 해는 사람들 잠자는 건 난 못 봤다. 모든 사람들은 일만 한다. 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잠만 잔다. 일하는 거 못 봤다. 그리고 중간에 바람이 이제 중재를 설어서 바람이 해는 밝아서 낮만 드니까 낮에는 모든 나무잎이 파랗게 보인다. 그러나 밤에는 달빛을 받은 나무잎은 모두 다 은빛으로 보인다. 해는 낮만 있으니까 다 푸르기만 보니 밤의 빛깔을 모르고 달은 밤에만 비치니까 모든 것이 은빛으로 보이고 파란빛은 모른다. 해는 낮에만 비치니까 너 일하는 사람만 보인다. 달은 밤에만 비치니까 자는 사람만 보인다. 서로 당신들 둘이가 고집만 세우고 자기 본 것만 하니까 그러지 않냐. 해는 달의 이야기도 좀 듣고 달은 해의 이야기도 좀 들어라. 해는 아 밤에는 만물이 그렇게 은빛으로 보이는구나. 그럼 달은 아 낮에는 파랗게 보이는구나. 또 해가 달의 말을 아 밤에는 사람들이 다 자는구나. 그럼 달은 해 말을 듣고 아 낮에는 전부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서로 귀를 기울여 들어서 자기 중심에만 서지 않고 남의 말도 들으면 대화와 타협이 된다. 그래서 바람이 들어가서 타협을 시켜줬단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모든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평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서지 말고 내 중심도 가지고 이심과 동시에 남의 말도 귀를 기울여서 남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남의 말을 받아들여서 타협도 하고 그리고 내 의견과 종합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저게 신앙상담원은 부부들이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사사건건이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생각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아니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맞는데 어떻게 서로 결혼을 했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붙어서 그래서 결혼했더라. 콩깍지가 붙은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니까 모든 일에 이해를 하려고 달라졌는데 자기가 사랑하니까 이해를 하려고 달라졌지만 사랑에 식으니까 이해심이 날아가 버리고 자기 중심에 식는 거지. 남편이 자기 고집만 부립니다. 이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 아닌 당신의 생각은 틀려먹었다. 그러니까 충돌이 부인은 부인대로 내 생각이 옳다. 당신 생각은 틀렸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남편하고 부딪히죠. 남편은 부인의 생각을 자세히 들어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고 부인도 또 남편 생각을 자세히 들어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절충이 돼야 돼. 서로 절충이 안 되고 그냥 자기 편에만 서서 말을 하게 되면은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서로 너 때문에 그렇다, 너 탓이다, 그리고 너 시비가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얼굴이 다 다른 같이 생각이 다 달라요. 얼굴이 다 다르지 않아요. 같은 얼굴 어디 있어요? 얼굴이 다 다르죠. 그처럼 우리의 생각도 다 다르죠. 좀 비슷하게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영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생각을 수용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서 최대한대로 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겠다고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타협을 해야 돼요. 오늘 신문 보니까 뭐 민주노총 지도부가 어제 뭐 회의를 한데 전부 다 들고 나 싸우고 멱살 잡고 받고 그냥 이 소새끼 개새끼 소리 다 하고. 그 왜냐? 상대방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강성파가 있고 유화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다 모이면 강성파 있고 유화파가 있어요. 그러면 강성파는 좀 더 유화파의 말을 듣고 유화파도 강성파의 말을 듣고 서로 타협할 줄 알아요. 우리 국회에서 2월달 임시국회 열었는데 여기에서도 또 보안법 문제, 사교육 문제 가지고 격돌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여당과 야당이 문을 탁 닫아버려서 강성파로 내 아니면 너는 아니다. 너 아니면 나는 없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흑백 논리로 하면 안 돼요. 회색 분자가 돼야 돼요. 검은 것도 좀 들어오고 흰 것도 들어와서 회색적이 돼요. 인생은 그래서 타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문을 열어서 보수와 진보, 서로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중도 노선을 걸어야 돼요. 사람이 우 아니면 좌다 이렇게 되면 못 살지요. 중도 노선을 들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언제나 중도 노선을 따라야 돼요. 남편 노선만 따라가도 안 되고 부인 노선만 따라가도 안 돼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중도 노선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모든 삶이 중용지도를 취해야지 극단을 취하면은 시비가 끝나지 않고 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시비와 분쟁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화평해야 만사성.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화합해야 되지 앞에 가는데 뒤에서 자꾸 허리춤 잡아 땡기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이야기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남의 말을 받아서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타협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면 선진국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냐고 내 고집만 부려서 좌면 좌고 우면 우고 내 고집대로만 하겠다면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거기는 투쟁밖에 없습니다. 힘센 놈이 이깁니다. 주먹 센 놈이 이겨요. 그냥 내 반대하는 놈은 타도해버린다. 죽여버린다. 짓밟아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건 독재주의고 포악한 것이 되고 싸움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의 평화도 절대로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을 받아들여서 중화를 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여 마음이 괴롭지만은 그러나 상대를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의 생각에 최대한대로 동조하게 도와주시고 참고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비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라는 것은 너 탓이다. 전부 내 탓은 안 하고 너 탓이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다. 그럼 원망을 하죠. 부모 탓이다. 선생 탓이다. 우리 형제 탓이다. 이웃 탓이다. 그 원망을 하면 끝없는 부정적인 태도만 당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하는 것. 네가 시시비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나만 옳다. 그러므로 남의 탓하지 말고 나에게만 옳다고 하지 말고 대타협을 가져오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으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어두움의 세상이요 마귀가 대사는 세상으로서 거스리는 으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으그러지고 거슬리는 삶만 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으그러지고 거슬리는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어두움의 세계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으그러지고 그스리는 세대 가운데 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는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받아들여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세상하고 너무나 틀리지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세상은 하나님께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삶을 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흠없고 순전한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산다. 그러므로 끝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둡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흠없고 성령으로 순종해서 순전하고 온전한 자녀로서 살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영 다른 삶을 산다. 우리는 거짓말하고 사는데 저 사람은 참말을 하고 살고 우리는 미워하고 사는데 저 사람은 사랑하고 살고 우리는 도적질하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정당하게 살고 우리는 불의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불의하게 살지 않고 우리는 추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깨끗하게 산다.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가 그 어두움이라면 저게 빛이다.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다. 우리는 전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게 삐뚤어지게 사는데 저 사람은 바로 산다. 저 사람들은 용서받고 용서하고 순전하게 산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사느냐?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다.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종교만 가지고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 똑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온갖 짓 하면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차여행을 하는데 먼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기차여행을 하면 기차를 타고 이틀 사흘씩 가잖아요. 근데 같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아 우리 심심하니까 화토 치자. 그래서 화토를 잡고 화토상을 치고 근데 이 사람 화토를 안 치니까 당신은 왜 화토를 안 치냐? 화토 칠 손이 없습니다. 웃기네. 손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손이 없다는 거냐. 이건 내 손이 아닙니다. 당신 미쳤나? 당신 손이 아니게. 그러니까 나는 옛날까지 이 손이 내 손이고 이 다리가 내 다리고 내 몸이 내 몸이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 이것이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서 나는 팔린 몸이 되었습니다. 내 몸도 예수님 것이고 내 수족도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내가 화토를 칠 수가 있어야죠. 나는 팔린 몸인데 나는 옛날엔 세상에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팔린 몸이 되어서 예수님 손을 가지고 내가 화토를 못 치겠으므로 당신들끼리만 치세요. 나는 못 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사람 참 별난 사람이다. 예수님께 팔려가지고서 예수님의 손도 예수님 손이고 발도 예수님 발이고 몸도 예수님 몸이라고 하니 이 괴짜다. 그래서 그들이 화토를 치지 않고 이 사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이야기를 듣다가 거기 같이 가던 사람이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삶을 삽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사니까 대조가 되니까 아,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꼭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같이 담배 피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도박하고 같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같이 세속으로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면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이 형식과 의식에 불과하잖아요.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죠. 빛의 자녀가 어두움의 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순전하고 바르게 살아야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말만 복음을 전하도 행동이 그렇지 않냐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는 것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죽는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이 예수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게 된, 구원을 얻게 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밝히라. 바울 선생,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혀서,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복음 전한다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고생한 것이 헛되지 않다. 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너희들도 전도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니 내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강림하신 날에 내가 너희들 보고 자랑하여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도해서 저분들이 다 예수 믿고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니 주님 저분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자랑이요 내 면류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 여러분이 돌보는 양무리가 여러분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길러서 그분들이 또 구역장이 되고 지역장이 나간 것이 전부 하늘에는 여러분의 자랑이요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적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키워주면 그 사람이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키워주지 못하고 시험들게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 키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에 타락하게 만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키워주고 자라게 하면 내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고, 내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 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서 그 사람이 나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형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선생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그 다음 17절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야, 이 강한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의 재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재물 드린 것, 주일날 예배 드린 것도 재물입니다. 십일조 드린 것도 재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나누어주는 것도 재물입니다. 옛날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속죄제물, 속분제물, 번제물, 뭐 감사제물, 화목제물 드렸지만 요사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물이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은 다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나를 제물로 드리고 십일조를 제물로 드리고 나의 섬김과 봉사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제물과 봉사를 잘하면 거기에 바울 선생이 자기를 관제로 부어도 기뻐한다. 관제란 뭐냐? 옛날 구약 때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번제물이나 제물 드릴 때 거기에 포도주를 갖다 붓습니다. 포도주를 갖다 부어요. 제물 위에다가 제물을 더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갖다 붓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너희들이 주님을 앞에서 믿음과 봉사의 제물을 드릴 때 내가 목을 베어서 피로서 관제를 뿌려도 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럴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너희 제물이 향기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피를 그 제물 위에 뿌려도 좋다. 순교해도 좋다. 너희들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고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너희들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목숨을 바치고 피를 뿌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라. 18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아니라도 이 세상에 평범하게 그냥 사는 생활에도 기쁨이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이과대학에 웃음학과 교수가 있어요. 웃는 학과 교수가 있어요. 무슨 학과가 웃는 학과가 다 있어요. 그러나 웃음학 교수 리 버크 연구팀이 밝혀낸 웃음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보세요. 첫째, 종양과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킬러 세포의 증감이 활성화돼. 많이 웃으면 몸에 암의 종양 같은 것, 그 바이러스를 웃음이 공격을 해가지고서 몸속에 종양을 이기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몸의 T세포 같은 세포가 증가해서 병을 고치고, 둘째, 인체 면역 기능을 하는 감마 인터페론을 증가한다. 많이 웃으면 감마 인터페론이 증가해서 감기도 안 걸리고 전염병도 안 걸린다. 셋째로, 있으면,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등 있어서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건강해져야 하는 말이 결코 헛 말이 아니라는 것이. 웃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한번 웃어볼까요? 와,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러분 오늘 보약 한 접씩 다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웃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에 종양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사라져서 건강하게 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노먼 커슨스라는 미국 언론인은 젊어서 척추를 움직이지 못하는 병을 앓다가 전신마비가 되어 의사들의 처방은 진통제와 신경안정제 등 독한 약을 먹으며 견디다가 죽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노먼 커슨스는 그대로 있으면 신경안정제나 진정제 주사나 맞고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기 몸에 대한 자세한 정보 탐색으로 나는 이 병을 이기겠다고 결심했는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인가 알아보니 웃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웃으면 부정적이 될 수 없잖아요. 웃는 낯에 침 못 빼앗는다. 웃으면, 울면 부정적이 되어도 웃는 데는 긍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웃어야 되겠다. 이 불치의 병을 웃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 앞에 성령으로 웃었으면 더 좋은데 안 되니까 웃는 영화가 있잖아요. 아, 쇼 같은데 아주 웃기는 쇼. 그 영화를 갔다가 그거 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영화를 보고 그냥 웃고 나면은 잠자리에 들어갈 때 바늘로 찌르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꼽을 쥐고 우스대는 일을 반복하니까 고통이 점점 사라지더니만 1979년에 절대로 못 낫는다는 병이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웃음으로 나았습니다. 웃음. 그냥 웃다가 낮에는 배꼽을 잡고 웃는다는 것입니다. 웃음으로 말미암아 나았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오늘날 세상의 약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양약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1980년도에 강의 도중에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웃음으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마비가 되고 반신이 마비되는데 또다시 웃는 쇼를 보고서 또 하루 종일 앉아서 배꼽을 잡고 웃다가 나니까 막 깨끗이 나버렸어요. 심장도 마비도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기 체험을 통해서 질병의 해부라는 책과 마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두 책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는 1990년에 세상 떴는데 그 비참한 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75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웃어야 돼요. 울거나 찡그리거나 짬보 얼굴을 하면은 없는 병도 다 생긴다고. 없는 병도 5만 가지 병이 다 생긴다고. 그러나 웃으면 5만 가지 병이 다 나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웃으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